왜? 니 처가 또 뭐라 그래? 장인어른 회사 한 번만 도와주세요. 몇 번을 말해. 니 장인 회사 이미 끝났어. 지금이라도 접으면 회사 하나 버리고 마는 거지만 이대로 계속 투자받다간 나중에 니 장인 빚더미 앉아서 감옥 가야 해.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. 우리가 도울 수준 넘어섰어. 이미 늦었다. 알겠어요. 그럼 제 앞으로 된 건물이랑 주식 다 처분해 주세요. 그걸로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. 경호야. 다 잃어도 괜찮아요. 비록 제니 씨하고는 사랑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결혼이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힘든데 외면할 순 없잖아요. 쉬세요. 자요. 고마워요, 형수님. 서방님도 답답하구나. 제니 씨가 좀 딱해서요. 이 집에서 외로울 것 같아요. 좋은 남편 있잖아요. 사랑하는 여자 하나 못 지킨 놈이 무슨 좋은 남편이요. 이번엔 지켜요. 사랑하는 여자는 놓쳤지만 가족은 놓치면 안 돼요. 내가 모든 힘이 돼줄게요. 큰 힘은 못 되겠지만 난 항상 서방님 편이니까. 어머니하고 동서랑 무슨 일 생길까봐 좀 조마조마했더니만. 아유, 엄마는 쓸데없이 약 갖고 차별은 해가지고 마음이 무거워. 어머니가 날 예뻐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행여라도 그게 동서 마음 상하게 하는 거면 불편해. 신경 꺼. 인간관계엔 다 합의라는 게 있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엄마랑 재수 씨는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야. 그럼 어머니하고 나는? 전생에 부부였다. 됐냐? 형님이 저보다 한 알이 더 많네요. 형님도 몰랐나 봐요? 그런 게 어딨어. 체질 따라 약도 좀 달라지는 거지.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것 같네요. 아니 당신 어디 산소화 교실 가게? 네. 컨디션도 안 좋은데 집에서 쉬지 그래. 오히려 그림 그릴 땐 아무 생각 안 나고 좋아요. 그래?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어 다행이야. 갑시다. 네. 내가 찾아줄게. 뭐 보고픈 친구 찾는다는데 내가 못 찾아줄 게 뭐 있어. 사진하고 신상 명세서 좀 적어줘. 아유 됐어요. 나도 찾아봤다니까. 아니 근데도 아직 못 찾았어? 아니 그렇다고 말했잖아요. 혹시 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?
안녕하세요. 어머, 그래요. 모처럼 나왔네요. 네. 벌써 가시게요? 그리기가 싫으네요. 집중도 잘 안 되고. 저 그럼 저랑 같이 땡땡이 치실래요? 목걸이 사진 망가뜨린 기지같았는데? 엄마는 어디 간 거야? 괜찮아요. 아유, 모처럼 그림 그리러 나왔는데 괜히 나 때문에 농땡이네? 아니에요. 사실은 오늘 저도 그리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왔어요. 오히려 사모님 덕분에 지금 너무 좋은데요? 아, 그나저나 사람 인연 참 웃기네. 아니, 어떻게 수호 와이프예요? 그러게요. 어떻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세요? 아, 이래서 제 직구는 못 사나 봐요.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는 게 사람 운명인데.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게 사람 운명이라. 참, 근데 아시는 분이 저랑 닮았나 봐요. 응? 처음 뵌 날요 사모님 저하고 다른 분 헷갈리셨잖아요. 아, 누가 저랑 닮았어요? 형사한테 막 연락이 왔습니다. 어? 뭐래? 목격자가 나타났답니다. 어, 대표님. 괜찮아. 예, 근데 목격자는 어디 있대? 통영에 있다고 합니다. 알았어. 지금 당장 가자. 아니요.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, 대표님. 무슨 소리야? 얼마 만에 나타난 목격자인데 그럼 나더러 여기 가만 앉아있으라고? 혹시라도 또 쓰러지시면. 안 쓰러져. 네, 정신 차릴게. 목격자란 소리에도 대표님이 이렇게 흥분하시는데 저는 대표님 쓰러지시는 것은 못 봅니다. 그리고 여태껏 그랬듯 가보면 또 목격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확실한 건 제가 다녀와서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여기 계십시오. 부탁해. 안 비서. 네.
아버님, 저 좀 가도 돼요? 무슨 호랩이랑 과부도 아니고 왜 둘은 붙었다면 자꾸 문부턱으로 잠그는 건데? 언니게 나 좀 들어보게. 아유, 아유 나와 뭐야 안 빠지게. 아유 왜? 빨리 나가, 빨리 나가. 아유 진짜. 나와. 통영에 목격자가 나타났대요 선생님. 그래서 함서가 만나러 갔어요. 근데 왠지 이번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. 저번에도 그 소리 했어. 기대하는 건 좋지만 아니더라도 지난번처럼 정신줄 놓으면 안 돼. 이번에는 느낌이 달라요, 선생님. 너무 놓지 마라. 지금 네가 할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야. 같이 갈 걸 그랬어요. 못 기다리겠어요, 선생님. 30년을 기다렸는데 이까짓 거 못 기다리겠나? 세란아, 마음 편히 가죠. 그저 머리는 비우되 가슴은 열어놓고, 응? 받아봐. 준아야. 미안해. 아,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어. 아, 이게 뭐야! 엄마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산수사까지 갔다가 허탕 치고 그냥 떠났잖아! 아, 그러게. 웬 말도 없이. 아, 몰라! 끊어! 아, 우리 준아가 화가 많이 났네요. 제가 계속 전화를 안 받았나 봐요. 아유. 지혜미 아픈 속도 모르고